Times. 네, 검은색 기타인데 상당히 이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검은색인데 옆에 빨간 줄이 쭉쭉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얼마 전에 베이스 할 때 한번 승채씨와 먼저 했습니다. 베이스 타임즈에서 이 하이브리드 누아르를 먼저 하면서 이제 기존의 그 하이브리드하고 뭐 디자인이나 이런 차이를 좀 봤었는데요. 이 누아르 모델이 이제 헤드 매칭이 나오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하이브리드 2라는 것 자체가 Fender USA와의 협업을 통해서 커스텀 맞습니다. 보이스 픽업을 개발을 해서 조금 뭔가 이제 1펜의 가격과 그런 마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국의 사운드를 좀 가져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기다 이제 디자인적으로 사틴 블랙 피니쉬와 매칭 헤드스톡 컬러 그리고 레드 메탈의 로고를 가지고 가면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이런 식으로 멋진 디자인을 우와. 출시를 했습니다. 베이스에서 먼저 봤는데 또 기타에서 보니까 반갑네요. 저희가 하이브리드 2 재즈마스터 기본 모델을 2022년에 했었어요. 야하. 그때 75점을 받았었는데 락앤롤 마스터, 스트라토 마스터, 예. 스트랙과 재즈의 장점, 재즈마스터의 장점을 교집합으로 묶어놓은 것 같은 그런 모델이다. 야하. 그래서 하이브리드 2의 장점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 암만 뭐 재즈마스터를 해도 락앤롤 마스터, 스트라토 마스터 다 되는데 실제로 재즈를 마스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절대 나오지 않는 기타죠. 그렇죠. 네. 이거는 뭐 메탈 마스터일 것 같아요. 네, 재즈라는 장르별로 상관이 없는. 오늘은 더더욱이나 디자인적으로도 재즈와 더욱 거리가 멀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2 재즈 마스터 누아르 모델 같이 보실 거고요. 178만 9천 원으로 가격에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뭐 만원 차이? 뭐 이렇게 나는데 뭐 의미 없는 차이인 것 같고요. 뭐 사실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닙니다만 왜 차이가 나나 생각을 해보면 요즘 뭐 계속 엔저 현상 때문에 네. 그 달러 기반인 기타들이 미친 듯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조금 가격 그 올라가는 게 이게 눌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아예.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만 원이 또 어디예요? 어, 그럼요. 아, 요즘 뭐 일본 여행이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엔저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은 옛날에는 제가 학창 시절 때만 하더라도 그 대학교 다닐 때 제일 때 비싸지 않았어요? 환율 1,600원일 때 갔었거든요. 안 그래도 어리지 돈도 없지 환율 비싸지 일본 물가랑 한국 물가랑 일본이 더 비쌀 때고 이러니까 그때 가면은 우와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이런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가면요 무슨 동남아 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환율도 싸고 일본은 물가가 안 오르잖아요. 안 소비자 물가가 그대로죠. 안 오르니까 그대로인데 우리나라 물가는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보니까 역체감이 장난이 아닌가. 오 싼데 환율도 낮아. 그래서 거의 옛날에 반값으로 여행 다니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 거에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이고요. 103.5cm 전장, 무게는 3.5kg, 두께는 40+1mm, 12프렛 뒤뚤레는 77mm입니다. 엘더의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우와. 메이플 모던 C 사틴 우레탄 피니쉬요. 빈티지 스타일 락킹 헤드머신에 헤드머신도 까맣게 칠했어요. 그렇습니다. 너트는 신세틱 본너 42mm 너비, 스트링은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이 009 게이지로 올라가 있습니다. 예. 로즈우드 지판에 지판 공유반 지름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2 내로우 톨프렛이고요. 하이브리드 2 커스텀 보이스드 싱글 코일 재즈 마스터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 포지션 토글 스위치, 6 세드 빈티지 스타일 어저스터블 플로팅 트레몰로 테일피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또 말씀드릴 거면 얘 블랙이잖아요. 네. 헤드 매칭 블랙이잖아요. 네. 넥도 블랙입니다. 아 그러네요. 넥에 다 칠했어요. 네, 까맣게. 칠을 했네요. 와... 지금 이 로즈우드인데 까맣게 칠해가지고 아예 진짜 예. 느와르 그 자체로 예. 만들어버렸습니다. 여기는 로즈우드 보이죠? 네. 예. 색상 차이가 예. 나죠. 아... 칠했습니다.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역시. 지독하네요. 네, 좋아요. 어저께 오타니가 드디어 한국에 왔습니다. 그렇죠. 야 다저스 유니폼 입고 있는데 뭐 잘 어울리대요. 그렇군요. 야 오늘 그러면 다 느와르네요. 예, 다 느와르네요. 네. 이거 우리 잭도 누아르야? 아 잭도 누아르네. 잭도 딱 검은 빨강이네요. 네. 예, 예. 팬더에 연결했고요. 저는 그 재즈 마스터 공포가 좀 있었어요. 소리는 연약한데 뭘 쳐갖고 들려드리나 막, 야, 이거 막 난감할 때 있죠. 네네. 뭐 샘플 연주를 할 수가 없는 소리. 네. 디스토션도 안 먹고 막 그랬는데 이거는 아니네요. 스트라트와 진짜 재즈 마스터의 중간쯤 되네요. 그렇군.
이거 참 고로 야 이렇게 좀 아우 고양이 소리도 나고. 자 마샬이고요. 깨끗해. 아우 깨끗해. 더럽게 칠라 그래도 깨끗한 소리가 나네요. 네. 자, 메탈 마스터를 할 수 있을지. 깨끗해. 아유 좋습니다. 멋지네요. 오, 멋지네요. 좋습니다. 자, 재즈 마스터의 민낯.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잘 들어갔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고양이 소리가 좀 나요. 검은 고양이 네로 드리겠습니다. 검은 고양이 네로.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확실히 지난번에 저희가 이미 사운드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운드에 대해서는 락앤롤 마스터, 뭐 스트라토 마스터 이런 얘기 다 드렸었고, 오늘은 여기에 이런 멋진 디자인까지 추가돼서 디자인 마스터, 마스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즈 빼고 다 마스터. 재즈 빼고 다 마스터 좋다. 좋아요. 스쿼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쿼드. 네,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7,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통점 76. 오호.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통점 76. 평균은 76점입니다. 지난번에 75점이었고요. 디자인에서만 딱 1점씩 올랐네요. 네. 이게 마음에 드네요. 참 예쁘네요. 이게. 어차피 재즈 할 기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미려하네요. 좋습니다. 하이브리드 2 재즈 마스터 누아르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하이브리드 2 텔레캐스터 누아르가 누아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 누아르예요. 아, 좋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매일매일 3일 동안 누아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니치 기어타임스! 기어타임스!